안녕하세요. 오늘은 동화책을 활용한 환경 프로젝트 수업 아이디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능률 교과서에서 환경 관련 단어는 다음과 같은데요. 중1 능률 양형권 7과 Let's Go Green, 중2 능률 김성곤 4과 Go Green Together, 그리고 중3 능률 김성곤 5과 Environmental Innovations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아이디어를 이세 가지 과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환경과 관련된 읽을 책을 정해야 하는데요. 저는 주제, 난이도, 수업 활동, 동화책의 가격 등을 고려했고, 그리고 학생들이 생각보다 그림이 예쁘면 책을 읽고 싶다고 많이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서 캐롤 린드스트롬의 We Are Water Protectors라는 책을 선정했습니다. 이 책은 소유관으로부터 물을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모두 읽을 수 있는 적당한 수준의 책입니다. 그리고 칼데코 수상작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총 5에서 6차시 정도의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어떤 활동을 실시했는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시간에는 학생들이 이 책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책 표지 직소 퍼즐을 풀게 했는데, 조별로 태블릿 PC를 한 대씩 나눠주고 함께 퍼즐을 맞추면서 책 표지를 완성해가는 활동이었어요. 이 직소 퍼즐은 teachingbooks.net이라는 사이트에서 쉽게 들어가실 수 있고요. 유명한 책은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 표지 퍼즐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는 책 표지를 보고 내용을 예측하도록 했는데, 제목, 그 다음에, front cover에 있는 이미지를 활용해서 어떤 내용의 책인지 추측해 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이트에서 워드서치도 쉽게 만드실 수 있는데요. 학생들이 생각보다 이 퍼즐 안에 숨겨져 있는 단어를 찾는 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이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 조 친구들이 공통으로 잘 모르는 단어의 뜻을 인터넷에 사전에서 검색해 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타이포그래피 활동을 했는데, 학생들이 자기가 모르는 단어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서 그 뜻이 이 단어만 보고서도 드러날 수 있도록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내는 활동인데요. Venom, Wreck, Nourish, Foretell 모두 다그 제가 선정한 동화책에 나오는 단어들이고,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단어만 봐도 무슨 의미인지 알수 있도록 표현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고 나서는 리딩 로그를 쓰도록 했는데, 책의 제목과 작가, 읽은 날짜, 몇분 안에 몇 페이지를 읽었는지, 그리고 오늘 읽은 책에 몇 점의 별점을 주고 싶은지를 표시하도록 했고, 이 아래쪽에는 제가 제공한 영어 표현 등을 활용해서 오늘 책을 읽고 느낀 점 또는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영어로 쓰는 거기 때문에 뭐세 문장에서 다섯 문장 정도로 짧게만 작성해도 되도록 했고, 이걸 작성한 다음 같은 분단이나 모둠 친구들끼리 오늘 읽은 부분에서 느낀 점 또는 궁금한 점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고, 북토크가 조별로 다 끝난 다음에는 각 조에서 한두 명 정도에게 오늘 친구들이 한 얘기나 너가 한 얘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을 우리 반 전체 친구들과 공유해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책에 대한 북토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활동은 책을 다 읽고 나서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을 선정하는 활동이었는데, 왼쪽에 제가 제공한 예시처럼 미리 캔버스를 활용해서 자기가 인상 깊다고 생각한 그 구절의 의미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한번 꾸며보고, 그 아래쪽에는 자기가 이 구절이 인상 깊었던 이유를 영어로 쓰도록 해봤어요. 그리고 환경지 쓰기 활동도 했는데, 이건 크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적 허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문법이 완벽하게 맞지 않아도
여러분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잘 담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했더니 학생들이 좀 편안한 마음으로 시쓰기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동화책에 나온 단어도 상관없고 내가 환경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것들 중에 한 가지를 골라서 N행시를 쓰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water이라는 단어를 골랐고 water is sometimes similar to art. Abandon hope or despair that has not been abandoned. Those things in water resemble each other, and so does the sea. Earth is mostly made up of water. Realize the pricing of ruining it. 이라는 시를 썼고, 또 다음 친구는 star 이라는 단어를 골라서, Seeing a shiny, nice sky, the vivid stars are going to disappear. Now I can see them. Are they still shining? If there's no fine dust, we can see the brilliant stars. Recycling, reducing to see the beautiful night sky. 라는 시를 완성했습니다. 그 다음 작가의 말 분석하기는 읽기 속도가 빠른 학생들을 위한 심화 과제인데요. 이 책의 맨 끝에 보면 작가가 독자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이 책의 배경이 된 실제 사건을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이 학생들에게 이 작가의 말을 분석하고 요약해서 친구들에게 설명을 해달라라고 이야기했고, 과제를 잘 수행한 학생들은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엄청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이 활동지들은 전부 포트폴리오 점수에 포함을 시켰고, 쓰기 과제별로 2.5점을 만점으로 해서 총 4가지 과제를 합쳐서 10점이 반영되도록 했고, 과제 완성과 내용 측면만 채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 단원이 끝나고 나서 환경 말하기 수행평가도 실시했는데, 1차 시에는 내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기록하고, 2차 시에는 환경 보호 계획을 세워보고, 3, 4차 시에는 대본을 쓰고 발표 자료를 만들고, 5차 시엔 리허설, 6차 시엔 수행평가를 실시하는 흐름이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한주 동안 자기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동을 어떤 걸 하는지를 적어보고, 빈도는 어떠한지도 확인을 해보고, 그래서 어떤 걸 느꼈는지 확인해 본 다음, 환경 보호를 위해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을 계획을 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일주일 동안 실제 자기가 세운 계획을 실천을 해보고 어떤 걸 느꼈는지 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발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해서 원고를 작성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 했고요. 셀프 체크리스트를 제공을 해서 학생들이 내용과 언어 사용 측면에서 완성도가 높은 대본을 쓸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발표 자료는 학생들이 환경 보호를 위해서 실천했던 자기의 생활 모습을 촬영을 해서 사진을 넣도록 했고요. 이 학생은 배달 음식을 적게 먹기 위해서 실제로 집에서 요리를 많이 해서 먹었다고 해요. 그리고 발표 리허설은 제가 플립이라는 사이트를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찍도록 했는데, 내가 영상을 촬영해서 다시 보면서 말하기 속도나 뭐 발음이나 목소리 크기, 그리고 제스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행평가는 15점 만점이었고, 과제 완성, 내용, 언어 사용, 유창성, 전달력 측면에서 평가를 했고요. 학생들이 이 수업을 하고 나서 동화책을 읽고 수업을 하니까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아서 좋았고, 또 물을 지키자, 환경을 보호하자라는 메시지가 다시 한번 각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N행시, 삼행시 짓기 활동을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했어요. 자기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화책인데도 모르는 단어들이 많아서 당황했지만, 단어를 공부하고 나서 읽으니까 재밌었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동화책과 환경 단원을 연계해서 공부를 하고, 또 그걸로
자기가 동화책에서 깨달은 환경을 보호하자라는 메시지를 실제 실천을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수업이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동화책을 활용해서 환경 단원 수업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